경북도민 여러분, 먼저 이번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산사태 침수로 인해서 경북에서만 40분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사망자가 무려 21명, 실종 6명으로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금 전 예천에서 수색 중에 급류에 휩쓸렸던 해병대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생사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수해 복구에 나서고 계신 모든 분들 각별히 안전에 유념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입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아울러 실제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추경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적 재난사태에 걸맞는 특단의 대응을 정부 여당에 강곡히 호소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부 여당이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에 재난위기까지 겹쳐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경제 회복과 재난 대비 또는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전북에서도 본 사실이고 오늘도 아마 보게 될 텐데 이제는 기존 방식에 또 기존 수준의 방제 시설로는 이 재난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제 시설이 필요하고 방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대대적인 방제 시설 투자 또 피해 지원 등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인생도 살리고 그리고 이런 재난에도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그리고 국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추경 편성에 정부 여당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